지방질이 적어 부드럽고 맛 좋은 유부는 저지방 웰빙 소고기인데요.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돕니다. 먹는 사람의 표정이 말을 해주는 것 같죠?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하고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밥을 먹더라도 가격대가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점심시간에 부담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유구 정육식당이기도 하지만 산지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유통 시스템이 새로워져 가격이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유통 단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좋은 고기를 싸게 받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소비자들한테 싼 고기를, 질 좋은 싼 고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유통 단계가 어떻게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축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고기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얼룩소, 숫소인 유구는 한우와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고 등급 심사 또한 한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유구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한 사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따가 실시간 지구 판매할 때 마블링 상태나 전체적인 뭐 정육 상태나 그러니까 수율 상태 본 다음에 이따가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미리 먼저 보고 있습니다. 유구 유통 시스템의 변화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축장에 직접 와서 경매를 통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바로 구매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시간 지구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축일은 7월 21일이고요. 그리고 품종은 거세 유구. 전체적으로 겉지방은 저쪽은 살짝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방은 없는 편이고요. 육색은 살짝 진한 편이고 등심을 보시면은 등심 마무리가 제도 1등급 치고는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문하시면 바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고기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여태껏 정육점 주인들이 소나 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구매를 했었는데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하고 그만큼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유통 단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신선한 고기를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그대로 보내거나 가공 공장에서 손질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날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위별로 손질된 고기는 포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도축된 지 하루 된 품질 좋은 유구는 일반 소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정육점.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 인터넷 방송을 보고 도축장에 가지 않고도 고기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직접 선택한 고기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만큼 훨씬 더 저렴하게 드리면 소비자분들도 더 좋은 고기를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그로 인해서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더 좋은 부분이 있고요. 고기를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으니 일석이조네요. 저렴하고 맛있어요. 네, 질이 좋아요. 좀 싱싱한 것 같죠. 좀 믿음이 가요.